코롱 베니트가 2021년도 IF 코롱 베니트 아이디어 공모전에 과제 선정 평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2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자기주도 학습, 나들이 장소 추천, 맞춤형 건강 관리를 테마로 한 3건의 아이디어가 8주간의 워크숍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롱 글로벌이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건설 현장 내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총 6개 사가 함께했고요. 안전 관련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건설 현장에 도입해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보건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코롱 ENC가 9월 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OSC 건설재료 분야 및 보듈러 시공기술 2개 부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코롱 ENC는 슈퍼 콘크리트 기술로 탄소 발생량을 낮추고 재난 즉시 대응형 모듈러 기술을 사회적 주거 공공 인프라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코롱 LSI FS 사업부가 과천 코롱 타워와 지방사업장 총 7곳에서 풍성한 한가위 스크래치 복권 및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한 임직원들에게 이벤트를 통해서 LED 미니 가습기,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습니다. 경주 코롱호텔과 호텔 카푸치노가 전 객실에 친환경 어메니티를 도입하며 ESG 경영을 강화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가치 소비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제네바 그린의 대용량, 다회용 디스펜서형 어메니티로 전면 교체했고요. 코롱시 클라우드 호텔도 올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